오늘 국회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피의자의 당적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따져물었는데 경찰은 현행법상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행안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 김 씨의 당적 공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이 왜 피의자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이 당적 파악을 위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압수수색까지 했으면서 정작 공개는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근데 법에 의하면 사실은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 공개가 되어왔고 이게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범행 동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데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테러범이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될 부분 중 하나가 당적을 공개한. 이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당법에 따라 당적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도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당적 공개에 반대했습니다. 정당법 24조에 보게 되면은 이걸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네. 실형적인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관행이란 그런 의미로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서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청장도 향후 경호 대상에 정당 대표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 경찰의 현장 대처가 미흡했다면서 내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